나!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초고수도 오빠, 예, 어메도 오빠 많이 했죠? 오늘은 조금 잘하는 분들로, 예, 모셔왔습니다. 간단하게 멤버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점 원망되고요. 기존보다 조금 이 3점 차이가 존나 길어요. 20분에서 30분이 연장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됐고, 자, 일단은 레드 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흐쟁이 있고요. 예, 딜조. 그 다음에 이거 무크입니다. 예, 윤은희 아니고요. 이무크입니다. 예, 이건 경기 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이분 이제 덱스라는 분인데, 오늘 뱅뱅뱅 도감일지에 보면은 손 스미가 낳은 괴물, 요새 잘하는 분, 마인이랑 닌자 같은 근본 악세 유저, 과거 리노베이트 길드 출신이랍니다. 일단 저희 팀이고요. 그 다음에 자, 블루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블루팀 역시 예, 타건의 정점 쏜트 있고요. 그리고 예, 마트의 정점 강요 있고요. 그 다음에 꺽반의 정점 예, 첸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데맵의 정점 뱅뱅뱅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나 출발. 멤버 헷갈려? 모르면 외워. 모르면 외워. 공부해. 일단은 자, A팀 체닉 뭐야 딜조구요. 바지 가능합니다. 데맵 1대1 원형 전부 다 잘해서 정말 아군으로는 든든하죠. 이 챔프 폭이 넓다는 게 참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끝났죠. 그리고 농넥도 없는. 자, 이제 문제는 그 새끼인데 오늘은 파괴수에 꼈네요. 파괴수에 끼면은 뒷반격 이후에 ZS가 ZC가 돼가지고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킬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드백사가 판단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기로 잡는다. 두 번째 그냥 뚫는다 라는 마인드인데,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아무리 스텝을 잘 밟아도 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박수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2타 맞으면 확정이지만 대필 중간에 쓰면은 저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이용해 준 것은 확실히 센스가 좋고요. 저거 막을 수 있긴 해. 저 정도 되면. 근데 저걸 꺽방까지 치냐 안 치냐인데 이 사람 치니. 아 좋아 심리. 3타 저거. 오케이 잘 막. 아 이분 확실히 플레이가 좋은데? 야 지린다. 야 오늘 뉴페이스인데 일단 플레이 너무 아름다워요. 심리전 기본기 센스 다 좋네. 가볼까? 와 위가 쓰면
살아요. 저쪽 전지자 참. 아 진짜 아깝다. 다 보였는데 그 점프 X 이외 추가 타까지 생각했는데 위안이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아깝다. 그 심리적이라. 그 새끼다. 그 새끼다. 아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그리머가 저 연기 때문에 되게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님들 눈에 딱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존나 안 보여. 이거 2타 못 퍼칠라 했지만 그냥 반응으로 하는 것 같은데. 끝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금 아주 짧게나 보셨지만 초극대시를 쓴 겁니다. 기존에 극대시를 쓰면은 바로 대시를 하지만 초극대시는 한 발자국을 앞으로 가서 대시를 쓰는 거라서 훨씬 더 전진력이 높기 때문에 안 맞는 각도 저렇게 대시시를 넣을 수 있다는 점. 난이도는 존나 높습니다. 시가 존나 어려워요. 저거 익힐 줄 알아. 그리모 할 줄 아는데 나 못하겠어요. 저거 못하겠어. 저거를 할 줄 알아야 마수에서 모컴을 쓸 수 있는 게 좋지만 자 2대1은 간답니다. 헬프만 쳐주면 돼요. 한 명 나이스. 민준이 초급대시 쓸 줄 알아? 좋은데? 잠빠 순서가 좁아 있긴. 자, 보그 강태공인데 좋습니다. 반격기 대시 X 대시 이후에 모든 게 예, 물고기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세우기 판정 이용해서 킬각을 노릴 수 있다는 점. 이거 보그의 기본기도 나쁘지 않을 테냐. 다들의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센 아스라인이죠. 저거 이거 역반대사 못 갚죠. 하고 세우기 갑니다. 방태공 대필만큼 이건 실수. 그 뭐야 차막은 금지인데 방태공은 이제 대필만 안 쓴다는 조건으로 쓰면은 그래서 버그 자리나 이렇게. 와 아 근데 저 센스가 너무 좋다. 저기 달링 도중에 아주 중막이 안 되는데 그거 알고서 저 대시필 믿고 하는 거라 훨씬 더 과감하게 뛸 수 있죠. 아 진짜 저 정도면 거의 주먹을 보는 게 아니라 어깨를 보고 마는 거잖아. 대필 방자로 C자 쓰네. 판단이 너무 좋아. 안 죽지만 데미지 뽑을 수 있죠. 오케이. 아 정말 안 돼요. 안 됐네. 1등 하기. 아, 돈방 미션은 안 봤습니다. 아니, 판 1등 하기? 이거 할만한 돼? 이거 할만한 돼. 저 정도 번은 딱히 문제 없음. 2대1.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너 엄의 돈방으로 느꼈지. 이제 배지 파머가 그나마 요즘 저한테 원형 잘 어울리더라. 그거를 잘 이용해줘. 바로 제 1검!
핸드 데몬핸드 렛츠고. 아니 뭐 저런 승패에 지장 없는 건 상관없어요.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핸드가 존나 잘해야 되는 닌자 시크릿 가드를 병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잘 이용해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체니 보드에 불체야. 불체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인형사의 보드 저것도 좋지. 저 새끼가 쓰면 좋지. 1타 일부러 낚시네. 피 왜 이래? 오늘 좀 안쓰악스 많이 보이네요. 보드는 애초에 좋아. 저게 칼반 이후에 ZX 그 에어본이 돼가지고 빌도 좋아졌고요. 인형사의 방어력 때문에 사실상 팔방미이긴 합니. 팔방미인이긴 해. 공격할 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저게 왜 레이저가 아닌지가 궁금할 정도로 존나 좋습니다. 쓰는 사람 이제 민준이랑 강룡밖에 없는데. 일단 보드가 있구만. 악세 다 빡센데 이러면 데몬핸드 조 미러전이라 그렇고. 실비가 힘드네. 이게 제일 힘든 거지. 불체 잡기 존나 힘들어. 무조건 막는구나 손트는. 오케이. 그 와중에 어깨치기도 각 돌려서 각치기 하려니까 바로 틀어버리네. 끝. 진짜 저 반응이 대체 얼마나 빠른 거야? 저 괜찮나 본데. 근데 저 조합 갑옷의 느린 스피드를 극복하는 거잖아. 그만 말렸어.
나와 새끼야. 아 말리아 브라스 한 꼴짝이. 삼삼 맞지? 어우 스텝 아름다워요. 아야 아야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와 누가 1파로 죽었어? 에? 파, 하기 싫었지. 근데 꼴찌는 나네. 아 뭐 팔꽂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이제부터 미션 스타트지. 가자 판 꼴쪽 1등? 1등부터 해줄게. 보자. 야 일단은 적조팀 정석조합이죠. 예, 모든게 다 공중지상 DPS 다 좋은거구요. 저희 팀은 번지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이구요. 가보자. 비행기 오랜만이네. 끝나고 일단은 너무 사리지 마. 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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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서 사리지 마. 그냥 존나 박아. 오케이? 그게 맞아. 맞추 팀킬 하더라도 팀한 팀킬 하더라도 쫄지 마. 쫄면 쓸 수가 없어. 약속. 오케이? 쫄지 마. 존나 박아. 그게 맞아. ZCS만 가드 뚫리네. 아직 그거 한 방에 하네. 나이스. 이러면 쏜트 대 덱스. 보면 너무 사기를 안 씁니다. 약간 깍두기 약세라 원형에선 쓰면 그래요. 야,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그 플레이 하나하나가 뭐라 해야 되지? 군더더기가 없어. 빈틈이 없어, 빈틈이. 플레이 자체가 되게 좋네요. 아, 얕아. 좀 더 깊숙하게. 깊숙하게 찔러. 5대, 4대, 4대 0. 자, 괜찮습니다. 이럴 줄 알고, 더 B 플랜도 존재한다, 사실. 오늘도 데맵에 플랜이 또 있다. 나만 패니까 나쁘네. 나만 존나 따라다니니까 해? 그냥 깍둑썰기 당하지. 이거 최근에 저희 공방에서 연구했거든요. 돌스의 포톤 블레이드. 저게 400보다 훨씬 더 번지력은 좋아요. 단점이 일단 104건의 대필 같은 이제 회피기가 없다는 점이 좀 큰데, 공격이 좀 더, 예, 기울겠다. 뭐 저 정도 라벨로 되면 알아서 그 외에 본인 플레이 이제 맞춰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점프 유저 쓰는 클락 스피너가 좀 유리하긴 한데 이게 104건 장인이라 그것만 쓰기엔 좀 애매하죠. 저것만 쓰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그 대처해버리니까 약간 병행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저 브레이크 대시필 저게 이제 180도 반향 경직인데 저거 이후에 자동 대시 상태라서 대필이 추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 이용해주면은 되구요. 대필 같은 경우 세우기 판정으로 맞춰야 되는데 세우기 판정을 일일이 노리기보다는 그냥 타이밍 맞춰서 하면 세우기 판정이 돼요. 근데 난냉 여부에 따라 안될 수도 있겠지? 그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잘 쓰면 좋아요. 롤로 치면 약간 힘들어? 저거는 좀 힘들겠다. 와제트급 어렵긴 하다. 와제트급이긴 하다. 끝냈어. 역시! 포기탄! 물고기 도는 반향 있거든? 근데 저게 가속을 받은 그 반향도 있어. 그래서 그거 알면 돼요. 아, 내 앞에 나 마지막에 나 맞다. 그 새끼. 급한 놈이 찌르는 거라. 힘을 주자, 아직.
아, 심리를 진짜 잘한다 이분이. 자기 주도권을 확실히 이용할 줄 아네. 왔어요. 오케이. 아하, 나이스. 굿, 굿, 굿. 존나 잘 잡아. 결국 우리가 중앙 유지하면 체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아, 없다. 하! 아! 딴 건데! 아! 저 맞으면 2탑 판정 나오거든요? 그럼 밀려서 죽는데, 조준이 안 잡혔어. 바로 쓸 거야. 아, 이거 망설인 게 조준이 안 잡혔어. 진짜 딱 마지막 기회 왔는데, 아, 너무 아까워. 괜찮아, 재밌었어. 절대 무조건 체는 막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패시브에 필살기를 했지만. 이거 한, 필살기 한 턴만 버티면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필살기를 못 쓰거든. 딜캐 당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 그렇지. 나이스. 아, 그래도 뭔가 오늘은 그 주먹이 다. 기분이 좋아. 평소에는 그냥 아이 쇼핑하다가 그냥 바로 잡아 죽어버렸지. 오늘은 주먹이 닿고 있어. 되게 잘하냐고요? 제 템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니까요. 안 죽어. 아마 과거에 잘할 때도 다 들여도 얘네 못 이기죠? 얘네 이길 수 있는 애들은 딱 3명. 이염, 이염 볼테, 석찬. 그 3명 빼고는 솔직히 힘들지. 몰라? 볼테. 본 적은 없지만 이 업계에서 그 사람에 이긴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 이긴 적은 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긴 막 쉽게 이긴다는 말은 한 적 없어. 얘 좀 좋아. 이거 확정이죠. 침착했다. 살긴 하네.
이게 저거 점필 못 맞췄을 때 바로 대시 X 돌세가 맞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무섭긴 하다. 저것도 한 몇 년 보니까 이제 막내 이거 캐릭터 나오거든요. 대시 X 대시 손 놓았어. 오 잠깐 아따 출발. 막아서 냈잖아. 아. 안 죽어. 이번 안 질러. 이번엔 질러. 아, 나 방금 진짜 아깝다. 반격기라는 거 생각 못했어. 반격을 썼으면은 아, 저거 죽었는데 생각이 잘 쓸 때 좋아요. 망미를 좀 따야 돼. 데맵은 살짝 마이너스가 있긴 해도 여기서 좀 해야 되는데 해봅시다. 마트는 김치 장사해야지. 또 이 날씨 때문에 이제 김치 장사해야지. 중복. 오케이. 저희 팀이 훨씬 더 좋네, 악세는. 마인 잡기 되게 많아서. 아까 너무 공격에 치중하다 말려서 이번에 좀 수비적으로 했어요. 어차피 저 점필 각만 안 주면 반격기가 나와서 좋은 판단이었다. 아. 아, 심리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팀 1등 해야 돼. 점수 먹어야 돼. 빨리 빨리 젠첸 패서 나나나 나나나 안돼 나 점수 먹어야 돼. 오 좋아요. 피적순이라 내가 너무 잡을 수 없게 했어. 어? 이게 뭐지? 휴! 아, 새 놈이 붙어야 저걸 이기네. 어때요? 안 돼! 안 돼! 1등 할 수 있어! 화이팅! 나도 나갈게! 아니, 좋다, 다시! 두 번째 플레이. 네, 시가 어간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콤보 싸지르고 다니겠다는 마인드. 아, 편한 경주 할게. 이거 아까 이제 시력 나쁜 사람들 위한 아이템 편한 경주. 이런 시야가 안 늘어나서.
아이 그 대전이에 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에? 그 어가리 그냥 휘젓기 한번 해.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오히려 좋다니까. 차 에? 살이는 김영수보다 그냥 팀 생각 없이 존나 패는 김영수 뭐가 더 나아? 진짜죠 이건? 이게 나. 나랑 싸우면 니네 팀 위험하지 뭐. 아 이거 저 일부러 1타만 쳐서 방금 뒤에 있는 소운트가 이제 뒤치기 할 때 뭐 어차피 할라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스카우터 진짜 맘만 먹으면 핏만 빼면은 안 가면 그만이라서 가야 돼요. 저런 2타만이죠. 저런 게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정처럼 보이지만 저게 반응만 주면 중반이 되거든요. 그럼 저런 기술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못 쓰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저런 반짝이 익히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못 하겠어. 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가자. 아, 네, 팀들, 나 든든하지? 대박해. 든든하지? 아, 뭐, 바크야! 미쳤나? 강화기 세 우리도 강화가 있으니 아니 차라리 내가 뱀 당할까? 아니 이 새끼들 자꾸 해? 이상한 짓 달라 하네. 아 뭐하는 짓이야 해? 이럴 거면 내가 뱀 당하고 말지. 아이씨 누구는 뱀 당 안 해서 안 하나 해?
아니 전날 친구. 와, 근데 저거 일부러 각을 트는 거구나. 그래서 직각으로 각을 유도할 수 있구나. 그런 식의 플레이 하시. 아니 저 초보자 전용 학살들 저렇게 했습니다. 와 봐봐, 일부러 바꾼 것 같아 약간. 이걸 안 죽는 거 아니거든? 저기 약간? 이거는 약간 배치기 노리는 것도 있긴 한데 됐습니다. 잠시만. 맞는 것 볼게. 헝그전이 안다! 다 치시지. 근데 저거 대패마저 아마 조금 아픈 거 했어. 하고 대강 맞아. 아니, 아니 무슨 짓이야? 번지 쪽에서 맞추면 원컴이네. 아빠. 와, 일부러 머리 태워서 다음 턴 노리기. 좋아요. 저런 건 이제 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 애? 야생의 감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정면에다 씨를 깔아주고 압박을 넣은 상태라서 갑자기 뒤로 돌면 또 이제 저게 몸이 굳거든요. 오호호호! 오호 쉣! 야! 읽혔죠? 씨발 좀 질러! 내 차례! 내 차례잖아. 심장 아파. 버텨나오 내 심장아. 2점만 더 따먹는다. 아 감사합니다. 내 버텨나오 내 심장. 아 씨발 손에 땀 존나 나서 스텝이 아파. 항문이 아파. 힘 빡 주니까. 아, 힘 좀 풀어줘. 관략근이 갑자기 아프네.
그럼 무조건 막아. 소용이 없는데.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1점차 1등으로 1등 미션 먼저 뜨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대준혁. 아, 똑같은 세 번 걸리면 다 죽겠다. 집중해. 초초 집중. 아, 씨발! 억지! 반칙!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타건도 내가 많이 상대는 해봤는데, 저렇게 압박하니까 미쳐버린다, 그냥. 저 공중계를 카운터긴 한데, 거기 기본기로 압살까지 해버리니까 그냥 아예 안 되네 게임이. 여기 팀들 악세요? 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라이드 서먼트 뭐야? 에? 듀얼 매치 서바이벌에 브루이픈 또 뭐야? 근데 브루이픈 괜찮아요. 저 고정 데미지라. 되고. 아허 에? 2등 두 번이면 1등 아닌가 에? 이건 점프에 쓰면 안 돼. 머리를 태우지 만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머리를 타면 안 돼. 지금 옆가다 뚫리죠. 대배 타고 싶어서 씨발. 대배 타고 싶어. 아닌가? 아, 일부러 콤보 안 넣잖아.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씨발. 뭐? 아니, 야, 뭐 하는 짓이야? 야, 어떻게, 뭐, 아니, 씨. 아니, 진짜. 뭐야, 그냥 지금. 이래서 승부 조작을 하면 걸리는구나.
대뱀 세 번째. 이게 15점 하니까 대뱀이 세 번째가 오네. 세 번째 대뱀. 뭐 팀 꼴찌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이제부터에 안 봐준다. 절망의 끝으로. 렛츠고. 꼴찌였어요? 근데 이게 좋죠. 어가 대필이 좀 타이밍 어렵네. 애들이 알아서 커버를 쳐주니까 충분히 좋다. 그 새끼 잡았냐? 하하, 난 목숨이 아깝지 않아. 에? 내 목숨은 에? 롯데리아 빨대급이라고. 뭐 씨발 막 맞다 뒤지면 뒤지겠지. 죽음을 각오한 자. 아, 전용 총. 와, 뭐야? 성분제 섭취. 여기서 원번지 빠빠빠. 저번에 씨발 돈빠 12대0 생각나네. 오늘 수련의 결과다. 좋아. 15대11로 저희 팀 이겼습니다. 야미. 레나 메스 보시죠.